안녕하세요. 선입니다. 개봉 현대아파트 2022년도 하반기 구로 소방서 지원 소방교육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호수를 통해서 물을 방수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분들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먼저 사용을 일단 지금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태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본체, 그 다음에 여기 압력계,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그 다음에 소방호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되게 간단하지만, 이거를 항상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잘 점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조년일로부터 10년 이내, 10년이 지나면은 폐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압력계를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있거든요. 이 초록색 부분에 있어야 이 소화기는 사용 가능하고, 이것보다 노란색 부분이나 빨간색 부분을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화기는 이렇게 흔들어서 이 안에 있는 약재가 이렇게 뭉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게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은 여기를 꽉 쥐고 있거든요. 그 쥔 상태에서 아무리 이거를 뽑아봤자 뽑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놓고 안전핀을 꽂고 소방호스를 탈착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화재가 난 곳으로 가서 분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분사할 때는 화재랑 너무 가까이 있으셔도 위험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도 얘가 닿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2m 정도, 사람 한 명 분량 정도를 뛰어놓은 상태에서 빗자루 쓰듯이 덮어주시면 좋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소화 약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을 질식 소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을 다 덮어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가지고 불을 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씩 해봐요. 아, 괜히 그날 일 중심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층별로 동네 소화전이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리거나 아니면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옥내 소화전이 있거든요. 그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옥내 소화전 한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눈앞에 없어서 그런데 많이들 봐서 이해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에 보면은 발신기가 있고 그 옥내 소화전을 알려주는 경고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발신기를 눌러서 주변에 화재가 났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옥내 소화전 함을 열면은 옥내 소화전 배터 밸브가 있고 그다음 이것처럼 호스가 이렇게 잘 접혀 있거나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릴식으로 요새는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관창 같은 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옥내 소화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보통 그 옥내 소화전 함에 두 본 전도식이, 그러니까 두 본이라고 하면은 이 하얀색 줄이 두 개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을 바로 틀어버리면 이게 꼬여버려요. 내가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틀어버리면 얘네가 반동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꼬여버려요. 그러면은 물을 아무리 틀어봤자 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를 최대한 수면에 잘 풀어서 엉키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밸브를 열어서 물을 틀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으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너무 이거에 집착하시다가 대피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좀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대피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실 때는 혼자보다는 둘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 명은 이걸 잡고 한 명은 그래서 물을 틀어줘야 되니까. 만약에 혼자서 하시게 되면은 이걸 호스도 어느 정도 좀 풀어주시고 받아주고 와서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수화기보다는 사용하기는 편하세요. 그냥 물 틀고 집에서 호스, 물 호스 트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니까. 불을 지키고 제가 방수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게 돼 있고요. 왼쪽으로 돌려야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용하실 때는 너무 겁먹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게 방수가 세기 때문에 너무 불 가까이서 쏘면은 불이 커질 수가 있으세요. 쓰시기 전에는 왼쪽으로 열어서 어느 정도 다 대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도 100kg 정도가 나가는데 뒤로 밀릴 정도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여는 것보다는 서서히 열면서 본인이 버틸 만한 압력을 가지고 불이 난 곳에 뿌릴 때 너무 직접적으로 뿌리면 이 불이 커질 수가 있으시니까 천천히 열고 주변을 먼저 뿌리시고 그 다음에 불을 직접적으로 쏘시는 게 좋아요. 충분하게 쏘셨다 하시면은 좀 더 가까이 가셔서 이제 잔물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수압을 좀 버린 다음에 충분하게 물을 적셔서 살아있는 물이 없도록 충분하게 적셔주셔야 돼요. 불로. 이렇게 뒷자로 내가 뒤로 한번 뛰네요. 가까우셔야 돼.
조수현이 오늘 언니가 교육이 좀 이거는 아파트 기준에 따라서 전기 화재가 압도적으로 사실이고요. 전기 화재, 가스 화재, 음식물 버리, 불장난, 담배, 산소, 이런 것도 좀 하는데, 사무실에서 갔다가 주민분 말씀하셨지만, 고대 전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현재 아주 필요하잖아요.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에서 주인공에서 나는 게 아니고, 가스 호스가 이제 노후화 돼서 가스 유출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인분들이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관리사에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노후된 것들, 노후된 전용이나 가스 계단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갖다 주시는 게 협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기화재나 가스화재 같은 경우는 한번 화재가 나있는데, 굉장히 가수로 사장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